살아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대부분 동화 속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책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다. 흔히 책 속에는 모든 삶의 지식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책 속의 지혜를 찾기 위해 열심히 탐독하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순수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주는 동화 작가. 아이들을 웃음짓게 하는 창의력으로 아름다운 동화를 이야기하고 끊이지 않는 지혜의 샘을 제공해주는 오늘의 주인공, 동화 작가를 만나보자. 아이들에게 동화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소한 일상생활, 정리정돈 등 올바른 습관은 말로 해서는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이 든다. 강요나 훈계만으로 올바른 교육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비슷한 또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화책을 읽으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배워가는 것이다. 동화는 이렇게 교육의 도구로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의 도구로도 쓰이는 동화책들. 어린 아이들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 동화 작가는 기본적으로 단편 동화 등 장편 동화 등 자유로운 글을 써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출간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화 작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글을 쓰는 사람이다. 주로 동화와 동시를 쓰고 가끔씩 교육 교재 집필도 하고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의도 나간다. 동화와 함께 인생을 살아온 김문기 작가. 학교 졸업 후 얼마간의 공무원 생활을 한 그는 199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에 그의 동시가 당선됐고 그 이후 어린이의 세계에서 그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워왔다. 서점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책들이 고급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읽기 편하고 또 이렇게 미적인 감각을 많이 살린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그렇게 책을 만드네요. 이게. 2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았다는 주인공.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내용을 위주로 어른의 처지에서 뭔가 가르치려는 목소리가 날 것으로 드러나는 작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의 눈높이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네, 제가 그 연천에 그 창작 집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시골에다가 정적 전원주택인데 시골에다가 그렇게 집필실을 만들고 또 산책을 즐겨 하는 이유는 그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새나 이러한 자연물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이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나 혹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네들은 그 동식물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친구로 인식해서 하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경향을 살리기 위해서 작가로서는 가급적